인구가 급감하면서 안동시도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안동시는 출산장려금 액수를 첫째아는 매달 10만 원, 둘째는 20만 원, 셋째는 30만 원으로 늘려 2년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기준도 완화해서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출산 축하금도 신설해 출생 등록 때 50만 원을 지원하고 출생아와 함께 부모가 1년간 주소를 둘 경우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안동시 인구는 지난 1년간 2천여 명이 줄어 1월 1일 기준 16만 52명입니다.